그럼 너네 오빠랑 그럼 내가 사귀어도 돼요? 언니 가족을 건드리지 맙시다. 어 나갈 거라. 저도 근데 오빠랑 친한 편이 아니에요. 영어 잘해. 영어로 대화. 스벌스벌스벌 하는 다 아니? 굳이 않을까요? 오래 살았으니까. 너랑 닮았니? 아니요. 너네 오빠가 이제 초롱아 나 여자친구 생겼어. 누군데? 트랜스젠더야. 커피 하나 만들고 올까? 내 인생에서 뺄 수 없는 여자야. 기대기로. 아 들어 누군지 모르고 기대기로 왜 때려? 누군지 물어보면 봐야죠. 누군데 기축이야. 오늘 무정에서 팔 것 같아. 네가 왜 파? 아니 근데 기출언니여서가 아니라 일단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만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. 근데 형제 있어요. 어 나 언니 있지. 너네 언니가 하은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. 지금 사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남자친구 새로 생겼잖아. 내 영혼의 동반자. 누군데? 기출이. 기출이가 인사하러 온 거야 너희 집에. 아니 남자라면 근데 기출 언니는 언니잖아. 아, 기출이가 우영이가 레즈비언 되는 거야? 아니 기출이가 남자 들어왔어. 혼자서 결사 반대했어. 반대. 반대했을 때 나는. 나 시위할 거야. 너네 오빠 여자친구가 너희 집에 인사하러 왔어요. 과자도 집에.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취자예요 이러고 들어온 거 같아요. 그럼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을까? 그래 내가 이러는 거야. 어머 초롱해. 주디 닫어. 그래 근데 뭐 서로 좋다는데 어떡하겠어. 맞잖아. 그건 맞아. 어머 그럼 너네 오빠랑 그럼 내가 사귀어도 돼요? 언니 가족을 건드리지 맙시다. 가족. 내가 이런 일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. 가족이랑 썸 있어가지고 개패드 수들게 먹은 젠더를 봤어요. 누구야? 대구 있을 때였는데요. 대구에 이제 그 가게를 출근했는데 그 대구 마담 언니가 예전에 소시적에 결혼을 하고 젠더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. 아빠 이러면서. 오. 그래가지고 밖에서 술 마시고 그래갖고 가게를 놀러 온 거예요. 그걸 앉아 봤는데 그때 나도 이제 20대 중반 전부 다 우리 20대 초반들이었고 아들도 그 정도 나이 됐고 근데 아들이 졸라 잘생겼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또래 중에 그 아들을 꼬신 거예요. 그래갖고 우리 그 마담 언니한테 개패듯이 받았어요. 잘 맞았다.